SQL 인젝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SQL 인젝션은 말 그대로 SQL을 주입을 해서 웹을 해킹하는 기법으로 웹 해킹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런 공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로그인 페이지와 그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SQL 인젝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그인 페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입력되는 이 텍스트 필드에 입력된 데이터들이 뒷단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돼서 쿼리 안에 같이 삽입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삽입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생성해 놓은 테이블과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시스템에서는 패스워드가 암호화해서 들어가지만 지금은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그냥 원문으로 넣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생성해 놓은 멤버 중에 하나인 그린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었고요. 여기서 Show Your Information을 누르면 세션 값에 저장된 이런 정보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동작에서 실행된 SQL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이 쿼리가 로그인 페이지에 쓰인 쿼리이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회원이 있으면 이름과 핸드폰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쿼리입니다. 이 쿼리를 복사를 해서 아까 SQL 디벨로퍼에 가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콘솔창에서 보였던 데이터 결과값과 같은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데이터 값이 쿼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SQL 인젝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가 지금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와서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주세요. 해커가 로그인에 성공을 하고 말았네요. 여기서 Show Your Information 버튼을 누르면 모든 회원의 정보가 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행된 쿼리의 로그를 보시면은 아까 해커가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쿼리에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다시 디벨로퍼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면 역시 모든 회원의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웨어절에서의 AND 조건은 OR 조건보다 선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는 1과 같고 패스워드가 1과 같거나 아니면 1 equal 1인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는 쿼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true가 되어서 모든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죠. 여기까지가 SQL 인젝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MyBatis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아까 정상적인 로그인 동작을 시연을 할 때는 MyBatis에서 파라미터를 받는 이 구간이 달러가 아니라 샵이었습니다. MyBatis에서 파라미터를 샵과 달러로 받는 것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샵으로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스트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따옴표가 붙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그인 과정을 살펴보면 샌드를 눌렀을 때 실행되는 쿼리가 이렇게 따옴표가 붙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을 달러로 다시 수정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따옴표가 없이 데이터가 바로 SQL로 주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yBatis에서 파라미터를 바인딩할 때는 달러 기호보다는 샵 기호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파라미터를 받아서 쿼리로 넘겨주기 전에 쿼리와 관련된 기호들은 모두 필터링을 해서 없애는 것이 시큐어 코딩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에서도 달러 기호와 샵 기호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달러 기호는 파라미터를 먼저 적용을 하고 SQL 파싱을 하는 반면에 샵 기호는 SQL 파싱을 하고 파라미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계속 바뀌어도 SQL이 똑같은 이상은 소프트 파싱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인드 변수 처리가 되는 거죠. 혹시 하드 파싱과 소프트 파싱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에즈킬 인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특히나 안랩 같은 보안 전문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면접에서 단골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